평택 제천 고속도로입니다. 제한속도 100이고요. 블박차는 1차로 달리고 있습니다. 블박차 시속 한120좀더돼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저 앞에 트레일러가 갑니다. 트레일러 앞에도 또 트레일러가 가요. 이 트레일러가 왼쪽 깜빡 켜고 앞에 가는 트레일러를 추하려고 들어옵니다. 근데 블박차가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서 상향등 켜요. 언제 켜느냐면은 요 차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요. 그리고 차선 밟기 시작할 무렵 그때 번쩍번쩍 한세번 정도 번쩍번쩍번쩍 했대요. 그 이후에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. 그 이후에는 빵도 안 했고요. 또 번쩍번쩍도 안 했고요. 단지 잠시 후에 앞으로 1, 2초 후에 번쩍번쩍 한세번뭐 세네 번 그렇게 번쩍번쩍 그것밖에 없었답니다.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트레일러가 기분이 나빴어요. 보시겠습니다. 자, 깜빡이 지금 번쩍번쩍번쩍 했어요. 네, 그냥 들어옵니다. 예. 그리고 앞차랑 이제 가까워지겠죠. 뭐 이제는 상향도 켜지 않았고요. 또 빵도 안 했고요. 그냥 가는 겁니다. 근데 앞차가 쭉 가도 되는데 안 가네요. 일부러 속도를 줄이네요. 기분 나쁘다. 기분 나빠. 너 아까 왜 번쩍번쩍했어? 예. 자, 계속 추월하러 들어도 차가 추월을 안 하네요. 기분 나빠. 너 아까 왜 번쩍번쩍했어? 시위를 하는군요. 저렇게 쭉 갑니다. 네, 어디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? 자, 이제 빠지나요? 네, 오른쪽으로 빠지네요. 오른쪽 깜빡이 켜고 빠집니다. 네, 빠집니다. 어디까지? 다 빠졌네요. 근데 다시 들어오네요. 이런. 아니, 다시요. 여기서요. 여기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나가요. 나가서 내가 이제 쭉 가려고 하는데, 내가 쭉 밟아 나가는데, 다시 나를 가로막으면 나보고, 어쩌란 얘기야, 어쩌란 얘기야. 와. 사고는 안 났어요. 부딪히진 않았어요. 근데, 이제는요, 고속도로 탈 때마다 저렇게 큰 차만 보면은, 날 밀고 들어올까봐 겁이 난대요.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.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까? 지금 그 정도랍니다. 자, 여기서 상대차 보복 운전인가요? 보복 운전, 저 보복 운전 되겠죠? 이런 질문이에요.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보복 운전입니까? 아닙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저 PCT 트레일러의 보복 운전이다. 1번. 보복 운전 아니다. 2번. 투표 시작. 여러분들의 의견 100%가 보복 운전입니다. 100%가. 특수 협박이죠. 저 거대한 BCT, 저 트레일러로 팍 밀어붙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. 만일 뒤에서 2차례 어떤 차가 오고 있어서 그래서 꺾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휴 내가 들어가려는데 뭐가 있어서. 근데 지금 다 들어갔어요. 들어가다 되돌아온 것도 아니고요. 완벽하게 다 들어갔습니다. 여기서 앞차가요. 자, 보시죠. 쭉 가면서 깜빡이까지 켰어요. 뒤에 차 없어요. 자, 완벽하게 다 들어갑니다. 다 들어가고 그 앞에 저 앞에 차가 저기 가고 있어요. 앞에 차가 뭐 브레이크 잡고 가나 멈춘 것도 아니에요. 이번 상황에서 이유가 없죠. 나 같은 차가 다시 되돌아올 이유가 없어요.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아까 나한테 번쩍번쩍 한번 당해봐. 이게 전형적인 보복 운전이죠. 아, 뒤에서 번쩍번쩍했을 때, 아이, 그래. 승용차 그럴 수도 있지. 생각하고. 그냥 앞에서 처음에서 저속 운행한 거. 그 정도면 됐지. 마지막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? 보복 운전, 벌금도 높고요. 몇백만 원 되죠. 그리고 또, 보복 운전, 입건되는 순간, 벌점 100점. 직업이 운전인데요. 어떡하시겠습니까? 아, 참, 이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?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? 아니,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, 아, 좀 참으시죠. 좀 참으시지. 블박차 운전자도 거기서 좀 멀리서 들어오는데 아직 여유가 있는데 그래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. 조금만 참으면 블박차도 여기서 번쩍번쩍 갈게 아니고요. 거리가 한 100m는 돼 보이 100m 좀안 되나요? 하나 둘셋넷한 80m 돼 보입니다. 그럼 저 차가 여기서 금방 추월하잖아요. 앞차를 그럼 고동하면 좀 기다리시지. 에이 그래서 번쩍번쩍 하신 거 그거는 좀 조금 이제 저 차도 추월할 때 계속 1차로 갈건 아니잖아요. 잠깐만 속도 좀 줄였으면 좋았는데, 번쩍번쩍 하신 거, 그 원인 제공 있었던 거,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는, 블박차도, 이 사건의 발단에 있어서 책임 일부 있죠. 그러나, 저 BCT. 아, 참, 벌점과 벌금.
수백만 원 안타깝게 보입니다.